이번 시간은 2절 집안조사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집안조사 부분. 자, 집안조사 부분에서 우리가 앞전 시험에 21회 때 기출된 파트는 저 파트가 나왔습니다. 거기 뭐 집안조사 방법에서 그 표준 간입 시험이라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 표준 몇 페이지 넘겨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표준 간입 시험이죠. 얘가 앞전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표준 간입 시험 집안조사 파트에서 한번 시험에 나올 타이밍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표준 간입 시험 가지고 한번 기출을 했습니다. 여기 21회 때 냈습니다. 시험 중에 얘가 대장입니다. 그래서 얘를 출제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안 오면. 그러면, 집안조사에서 거기 먼저 집안의 성질, 지중응력 분포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기 용어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그 표에 보시면, 안밀 속도 같은 거 나오죠. 안밀 속도. 안밀이라는 개념을 간단히 알아두시면 돼요. 안밀이란 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4번에 안밀해가 나오죠. 제하에 의해서 간극수가 제거되어서 집안이 압축되는 현상을 안밀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안밀은 사실 그죠? 흙의 입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흙 입자도 있겠지만 흙 사이에 뭐가 있다? 간극수가 있다. 이런 흙의 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뭐가 있다? 간극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이 있다는 거죠. 이 사이에 사이사이에 이런 간극수가 있을 때 얘가 빠져나가면서 흙이 압축되는 현상, 이것이 안밀입니다. 그럼 이것이 빠져나가면서 흙이 압축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제하라는 것은 이거죠. 흙의 제하는 제하 개념은 하중을 가하는 것이에요. 하중을 가하는 것이 제하고요. 제하입니다. 제하를 하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흙이 압축되는 현상입니다. 잘 모르시면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옛날에 눌러서 짰죠? 그때 이제 깻묵이 형성된 게 안밀입니다. 기름이 빠져나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고소한 참기름, 들기름을 드시죠? 그거 같이. 물이 빠져나가면서 흙이 압축되는 현상을 안밀이라고 해요. 안밀. 그럼 안밀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물이 빠져나가야지 안밀이 잘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거하고 물빠짐성, 투수성, 그 밑에 보면 투수성이 나오죠. 투수성 또는 투수계수. 투수성이라고도 하고 투수계수랑 물빠짐성 아닙니까? 그러면 물 숫자입니까? 물이 투가 되는 정 성질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 물빠짐을 나타내는 성질이 투수성, 투수계수인데, 그러면 이거하고 투수성하고 안밀속도, 얘들은 비례관계예요. 이게 비례관계에 놓여지는 거예요. 물이 잘 빠져야지 안밀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밀이 안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투수성은 물빠짐 성질을 우리가 투수성이라고 하죠. 수치화시키면 계수라고 하는 거고, 투수. 물빠짐을 수치화시키는 건 계수라고 하고, 그 성질은, 물빠짐 성질은 투수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투수성 밑에, 투수계수 밑에, 내부 마찰각이라 나오죠. 내부 마찰각이란 것은 무엇을 내부 마찰각이라 치죠. 내부 마찰각은 자, 흙 입자입니다. 흙 입자 간에
마찰각이에. 흙 입자 간의 마찰각을 대부 마찰각이라 해요. 그럼 마찰각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각이 있어야지 마찰각이 심하는 겁니다. 모르시면 이걸 기억하면 돼요. 자, 모래하고 진흙을 비교해 보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본인 얼굴이 흙 입자라 생각하고 모래를 비벼보고 진흙을 비벼보면 되겠죠? 그러면 진흙 비벼면 마찰이 없지만 모래 생기죠? 그럼 모래하고 진흙이 없다. 그럼 집에 가서 뭘로 하시면 됩니까? 왕소금을 모래라 보시고 밀가루를 진흙이라 보시고 문대 보면 누가 마찰이 있었냐? 그걸로 내부 마찰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투수성 이거는 상식적으로 하는 거고 모래 잘 파, 이거는 그래서 이거 시험 냈고요. 내부 마찰각하고 이건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모래하고 여러분들 진흙 중에 점토 중에 누가 마찰각은 클 수밖에 없다? 모래죠. 뭐 그거 시험 출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실 것이, 그리고 거기에 사질이라고 하는 거죠. 사질은 모래를 사질이라 해. 사질은 모래사자 쓴 거지. 모래를 사질이라고 합니다. 모래. 앞으로 사질 나오면 모래입니다. 모래. 모래를 나타낸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예민비라고 나오죠. 예민비. 예민비라는 것은 흙의 익임에 의해서 약해지는 정도를 표시한 게 예민비인데, 예민비는 다음 페이지 보면 거기 해놨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흙의 익임에 의해서 약해지는 정도를 표시한 것 해가 나오죠. 표시한 것. 그러면 쉽게 흙이 흐트러졌을 때 얼마나 약해지는가 이걸 나타낸 거예요. 흙이 흐트러졌을 때. 그럼 여러분들 흙이 다져지면 어떻습니까? 강하잖아요. 그럼 예민비는 식으로 나타내면 이겁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불교란 시료의 강도를 분자에다 두고 교란 시료의 강도를 분모에 둔 거예요. 이거 비를 나타낸 거예요. 비. 이게 예민비인데, 그러면 자 먼저 그 불교란 시료하고 이걸 시료는 거기 1번에 용어 1번에 보면 해놨죠. 시료. 시료라는 것은 거기 있죠. 품질이나 성분 등의 시험에 제공되는 재료입니다. 시험에 제공되는 재료가 시료인데, 그 흙의 시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란 시료하고 교란 시료 두 가지가 있어요. 불교란 시료가 있고, 아니 불자죠. 교란 시료. 교란 시료를 익인 시료라고도 합니다. 익인 시료 또는 교란 시료. 그러면 이거는 흐트러진 상태죠. 흐트러진 상태의 시료입니다. 시료가, 교란 시료입니다. 교란. 그러면 안이불자 붙인 거예요. 안이불자. 그러면 안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불교란 시료는 그 용해놨죠. 자연태적 상태 흙에 채취한 시료입니다. 자연태적 상태. 그럼 흐트러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채취했다는 것이 바로 불교란 시료입니다. 그러면 이래서 이거죠. 흐트러지지 않았을 때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지 않았습니다. 안 흐트러졌을 때 강도를 분자에다 두고 흐트러졌을 때의 강도를 분모에 둔 거예요. 이걸 예민비라 해요. 그럼 사람으로 치면 술 드시지 않았을 때 상태하고 술 드시면 많이 흐트러지죠. 그때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민비가 강한 거는 흐트러지는 않았더라. 별 차이가 없으면 예민비가 작은 거고, 흐트러졌을 때하고 안 흐트러졌을 때 강도 차이가 크면 예민비가 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민비. 그러면 여러분이 예민비는요, 점토는 다져진 상태에서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땅을 팠습니다. 땅을 흙 파기를 하게 되면 흐트러지면 강도가 어떻게?
약해지죠. 근데 모래는 흐트러지나 안 흐트러지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죠. 뭉치나 안 뭉치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 단합한다 모여놓고 또 지들끼리 또 싸우고 있죠 바로.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민비를 이야기합니다. 예민비는 그래서 흙의 이김에 의해서 흐트러졌을 때 얼마나 약해지는가 정도를 나타낸 것을 무슨 비? 예민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민비는 모래하고 자갈을 비교하면요, 예민비는 모래 사질하고 모래 집안하고 점토를 비교하면 당연히 누가 예민비는 커질 수밖에 없다? 점토가 커진다는 거예요. 모래는 다시나 안 다시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백사장에 내가 그냥 있던 거 하고 내가 옆에 백사장에 그냥 있는 모래하고 그걸 이렇게 내가 퍼가지고 옆으로 옮겨가 이렇게 흐트러지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민비는 점토가 커진다. 그럼 점토는 파괴되면 많이 흐트러지니. 그래서 여러분들 점토를 땅을 파다 대모으면 남쪽이 불룩해지잖아요. 평평하게 놓으면 나중에 쑥 꺼버지죠. 내려가죠. 그래서 보통 땅 파가지고 그 흙을 다시 어떻게? 불룩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다시 저게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예민비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기억하시고, 불교라는 시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요새 그 액상화 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액상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6번에 해놨죠. 용어 설명에. 아까 그 암밀 밑에 보면 6번, 이 다음 페이지죠? 액상화 현상 거기 해놨습니다. 액상화 현상. 그래서 이제 이 액상화 현상을 유동화라고 돼. 그런데 액상화라고 많이 써죠. 요새 뉴스에 보면 다 액상화 이렇게 나죠. 포항 지진일 때도 액상화 맞죠? 그리고 이제 저기 액상화 이거 유동화라고도 해요. 유동화, 유동화. 그러면 이거는 특히 매립지가 많이 생겨요. 집안은 사실 모래일 때 많이 생겨요. 모래 사실 집안에서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어느 때 생기는가 하면 이럴 때 발생해요. 모래 집안이나 연약 집안이 생겨요. 그러면 점토도 너무 물을 많이 먹으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질 집안이나 그리고 무엇이 영향을 주는가 하면 자, 이 밀도가 느슨한 상태가 되면 생겨요. 느슨한 상태일 때. 쉽게 여러분들 이겁니다. 버스 안에, 지하철 안에 꽉 차면 어떻게 됩니까? 안 넘어가죠? 확 틀어넘어가죠? 단지 약간 밀리죠? 안에 꽉 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선 사람 뭐안 잡고 있어도 안 넘어가죠. 저 서울 출근 시간에 지하철에는 잡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넘어갑니다. 뭐 잡을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꽉 찡겨가지고 오도 가도 못합니다. 간혹 가도 안 내릴 때 내려야 됩니다. 왕창 내릴 때 한승 이거 할 때는 막 자기도 모르게 또 밀려 내려갔다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슨한 상태고, 그다음에 입도가 입자가 입자 크기가 이 작은 모래 아주 고운 모래만 있을 때 작은 모래만 있는 거 입도가 입도는 흙을 구성하는 각종의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 흙의 크기가 그걸 입도라고 하는데 입자 크기가 작은 모래만 있는 거예요. 고운 모래 이런 거면 그리고 물이 있어야 돼. 물 지하수 이 물이 있을 때이 상태에서 지진이나 진동을 가해버리면, 지진이나 이런 진동을 가해버리면, 이게 집안이 흙이 액체처럼 움직이는 현상이에요. 흙이 집안이 액체처럼 움직이는, 거동하는 현상. 교수들은 거동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움직이는 걸 갖다 거동하는 현상이에요. 흙이 액체처럼 전단 장력을
그럼 흙은 어느 정도 마찰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응집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단 장력을 있거든 옆으로 잘 안 갈라해. 저항하는 힘이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처럼 움직이니까 건물이 고체인 집안이 건축을 했는데 액체처럼 움직이는 어떻게 쉽게 쫙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너무 많으면 액상화가 생기는데 이 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안 그래도 그 태풍 그거 있죠? 일본에 그 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일본 열대에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홋카이도에 흔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흘러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거는 연습이고요. 지금 홋카이도 이런 건 연습이에요. 일본의 대도시에 한번 센 거 옵니다. 센 거 한번 옵니다.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확 씁니다. 한번 굉장히 큰 거 한번 올 겁니다. 그지 않으시지? 제가 그 이야기하고 나서 동일본 대진도 왔거든요. 그래서 머지않아 한번 올 겁니다. 머지않아서 조심합시다. 그래서 일본 여행을 할 때 겨울에서 아 저거 여름에 난 거는 아니에요. 지금 난 거는 대지진은 아닙니다. 일본 대지진은 겨울에서 봄 사이에 납니다. 그 사이에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번에 특히 있잖아요. 전체 지구가 많이 더웠죠. 맞죠? 그럼 지구 더운 것, 조금 기온이 각종에 상승하는 것도요. 집안의 영향도 좀 있습니다. 내부의 응력이 많이 차이면 온도도 올라가요. 다른 영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지진은 그 해, 그전 여름에 많이 더워가지고 사망사건 이런 게 많이 나면 그 다음에 겨울이나 봄 사이에 대지진은 많이 옵니다. 몰라. 제가 옛날에 통계를 해보니까 그게 많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수업을 대학원 다닐 때 지진에 대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뭔가 조사를 하고 막 내린설계 돼 있어. 그게 좀 그때 뭐 발표를 좀 해야 되는데 그때 통계 내보니까 그때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각이 할 이게 에너지가 많이 뭉쳐서 굉장히 지각 변동이 많은 시기에 접했습니다. 당분간. 그래서 큰 지진이 계속적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휴식기간이 이게 어느 정도 응력이 집중되면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 시기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지진이 생기고 나서 항상 지각이 어느 정도 딸려가야 돼요. 일본 열도가 이동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꾸 이동을 해줘야 돼요. 약간씩 그 변동에서 지진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지진보다 크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약하게는 옵니다. 그럼 일본이 9가 왔으니까 우리나라에 5점 얼마 정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심한 거지 제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본에 잘하면 9.5 정도나 14위가 오면 우리나라 6 이상의 지진이 옵니다. 그걸 가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일본의 과거에 어느 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큰 쓰나미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연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본 연구자들이 해보니까 와 쓰나미가 너무 그보다 더 큰 게 온 게 있었습니다. 퇴적층 조사하다 보니까 바닷가하고 틀리잖아요. 지상가하고 퇴적층 조사하다 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그 정도는 9.5에서 14이라는 겁니다. 일본 동일본이 9이었었잖아요. 그것도 큰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6 이상의 지진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바로 오는 게 아니고요. 한참 후에 옵니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 정도 액상화 유동화 현상 개념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시험에 언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액상화 유동.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조사 했죠? 집안조사는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 없고, 자, 거기에, 거기 3번에 보면, 큰 3번 보시면, 집안조사 방법이라 나오잖아. 집안조사 방법적인 측면을 보시면, 집안조사 방법에 이 종류를 두 번 출제했거든요. 종류. 거기 보면, 짚어보기 나오고, 짚어보기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시험 파기가 있잖아요. 땅을 직접 파보는 거예요. 시험 파기가 있고, 세 번째 보면 보링. 보링은 집안에 구멍 뚫는 게 보링. 천공이라고도 하고, 천공. 보링이 있고. 그리고 표준 간입시험 있잖아요. 표준 간입시험. 표준 간입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베인 테스트가 있습니다. 베인 테스트. 그래서 5번에 베인 테스트. 베인 테스트. 그리고 6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물리적 지하 탐사가 있습니다. 물리적 지하 탐사. 그래서 이 종류 가지고 두 번 출제했어요. 종류 찾는 거.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표준 간입이, 얘가 대장이에요. 얘가 대장이. 얘가 1바타 대장이고, 두 번째 이거에요. 2. 이거에요. 넘버 2. 나오면, 혼자 나오면 얘가 나오고, 종합 문제 지문에 얘가 나와. 거의. 그래서 앞전에 이거 시험 한 문제 만드는 거예요. 표준 간입시험. 그럼 표준 간입시험은, 세계 겁네? 표준 간입시험은, 자, 보링, 집안에 구멍 뚫는 거요. 이렇게 로드 보고, 이렇게 해서 캐싱 해가고, 땅 파가 내려가요. 여러분들, 저 우물 팔 때도 간파가면서 막 뚫어나가죠? 이렇게 굴착해요. 그러면, 땅을 파내려가면요, 보링을 하면 흙이 밖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흙의 종류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자, 이 땅속 여기가 얼마나 집안이 밀실하게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흙한테 물어볼 거예요. 흙 딱 보고, 야, 흙만 딱 보면 어떤 전문가가, 야, 흙을 딱 보고, 아, 밀실도가 얼마고 지내력이 얼마고 이런 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 그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림을 보십시오. 표준 간입시험 4번 한번 보십시오. 4번 그 그림 보시면 땅 파가 내려가서 끝에다가 로드 끝부분이 이 중심대 끝부분 여기다 이제 표준 샘플러 달아가 위에서 타격을 하는 거예요. 타격. 그래서 그 표준 상태에서 한다 해서 표준 간입용 시험용 표본 추출기를 쇠막다 끝에 끼워요. 그리고 무게 63.5kg 추를 갖다가 63.5kg 이거 장난치십니다. 시험을 치사하게 좀 낸 거예요. 이 제가 써주는 거 있죠. 이 수치를 싹싹 바꿔가지고 63.5kg인데 뭐 65.3kg인가 치사한 것들. 63.5kg 추를 떨어뜨린 거예요. 높이는 76cm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76cm 높이에서 떨어뜨려 박는 거예요. 탁탁 때려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 76cm 나죠, 그림에. 그림 보시면 돼. 그 그림 보면 76cm 높이에서 자, 때려 박습니다. 63.5kg의 추를 76cm 높이에서 때려 박아가지고, 몇 cm 간입한다? 30cm 간입하는 거예요. 30cm 간입하는데 타격 횟수로 구하는 게 타격 횟수. N 값으로. 몇 번 때려 박았냐, 이게. 이걸로 집안의 역학적 성질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질 지방 가지고 낸 겁니다. 그 수치 보면 좌측에 N 값 있죠. 아, 점토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나 공부하면 거기 표를 보시면 그 그림 위에 보면 표 나오죠. 표 보면 모래 집안의 N값하고 점토 집안의 N값 있죠.
점토 집안은 볼 필요 없고요. 모래 집안만 공부하시면 돼요. 모래 집안. 모래 집안이죠? 이걸 통해서 공부하면, 이거 가지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 10에서 30까지 이거. 어떤 상태야? 그러면 30cm 간 타격 횟수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르시면 이거 보시면 돼요. 흙에다가 말뚝 박을 때, 단단한 집안에 말뚝을 박, 말 때려 박아야지 말뚝이 박히겠죠? 근데, 아, 무르다 그러면 어떡해? 퍽 떠야죠. 그러면, 아, 진흙이에. 그럼 팍팍 쑥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집안에 막 단단해, 밀실해. 그럼 잘안 박힐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간혹 가다 되면 됩니다. 콘크리트 벽에 못 박았는데, 아, 잘 들어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죠? 내가 기술력이 좋다가. 지금 아파트 단지는요, 못을 박으면 못이 부러져야 돼요. 박으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힘으로 박을 수 있습니다. 약하다는 거예요. 부실공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콘크리트 강도가 좋아가지고 못이 안 들어가요. 특수 못 써야 돼요. 일반 콘크리트 못은요, 문드러집니다. 그 콘크리트 특수 못은 색깔이 있어요? 아, 여러분들 저거, 저뭐 은빛 색깔 나는 거 있죠? 맞죠? 그거 콘크리트 못, 일반 콘크리트 못이거든. 그건 어떻게? 다 부러집니다. 박으면. 아, 제가 박다가 탁 떨어지게 탁 튀게, 아, 맞았잖아요. 못이 탁 부러지던데요. 이걸로 딱 잡고 했는데도 딱 잡고 이렇게 딱 때리는데요. 아, 저는 튈걸 대비해서 종이 이렇게 있죠?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놓고 그렇게 박거든요. 안전하게 했는데도 튀더라고요. 못이 뚝 부러집니다. 그 정도입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어떤 분들이 나는 잘 박는데 이래 박으면 총으로 박지 않는 이상 안 박혀야지 정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집안이 효과가 좋은가 하면 사질 모래, 모래. 사질 집안이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질 집안에 하는 거예요. 사질 집안에 이런 밀실도 측정이나 보통 사질 집안에 밀실도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내부 마찰각 측정할 때, 이걸 통해서 하는 게, 내부 마찰각 측정할 때, 바로 이 표준 간이시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올해는 지문 한줄 정도 나올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나오면 얘가 나온다 했거든요. 다른 놈들은 할 필요 없다. 머리 아프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 여섯 개 막다 공부할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만 공부해도 되는데. 자, 그리고 얘가 넘버 원, 넘버 투가 누구라 했습니까? 베인 테스트. 베인은 날개예요, 날개. 원래 베인이란 것은 영어로 날개예요, 날개. 십자형 날개 때려 봐가지고, 얘는 베인 테스트 명심하세요. 그럼 얘낸거 보니까요, 앞으로 베인 테스트로 갑니다. 그럼 베인 테스트 영어로 한글로 뭐다? 시험. 베인 시험, 날개 시험이 되게. 그럼 이거는 연약 점토 집안이에요. 이건 연약 점토. 모래 집안 안 합니다. 진흙에 하는 게 진흙일 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우리 서해안의 간척지예요. 매립을 했어요. 서상 간척지다. 매립을 했어요. 그럼 진흙이었죠, 맞죠? 뻘이었어요. 거기다 건물 짓는데,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럼 이 베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다시피 십자형 날개, 베인이 십자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베인 한번 보십시오. 그림에 보시면, 베인 보이죠? 십자형으로 된 날개를 때려박아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럼, 연약점토 집안에, 자, 그럼 이걸 돌립니다. 회전을 해서, 회전력으로. 이거는 타격하는 게 아니고 회전력으로. 회전력으로, 점착력 판별하는 시험입니다. 점착력. 끈기가 많아요. 점착력 판별 시험이에요. 이거는 연약 점토죠. 이건 사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문 한줄쓸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모래 집안에, 사질 집안에 점착력 판별이라고 하면 틀려요. 무슨 집안? 점토 집안이에요. 점토 집안. 이제 회전을 해서
회전력으로. 그럼 이거죠. 물이 많으면 점착력이 어떻게? 떨어지겠죠. 물이 적으면 점착력이 좋을 겁니까? 그럼 저거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호떡 반죽하고 풀빵 반죽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디 회전 속도가 빠를까요? 풀빵 반죽이 밀가루 반죽이 회전 속도 빠를까요? 호떡 반죽이 빠릅니까? 풀빵이죠. 호떡은 찐득찐득하니까 좀 끈기가 있기 때문에 잘 회전이 잘안될 겁니까? 그 시험입니다. 그러면 자 이겁니다. 단지 어떻게 시험 내는가 문제지. 내는 거는요 제가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이제 개론은 이론에서 내면 대충 해주는데 놈들이 구석구석 들어가서 내면 시험 난이도 조절하겠어요 일부러. 그러면 제가 한 제시를 해주면 이번에는 대충 어디서 낼 겁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그쪽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나오면 무조건 얘가 넘버원이다. 얘를 낸다. 넘버투는 얘다. 그럼 넘버원 냈죠. 그럼 올해 잘하면 지문 내면 얘 냅니다. 언급이 될수 있다. 한줄 정도. 얘는 한 문제야 되긴 힘들어. 표준과 벤 테스트. 얘는 한 문제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놈들은 섞어서 낼 때만 언급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한 문제 내면요. 총 맞은 교수입니다. 총 맞아. 구멍이 나고, 해가 정신없어가 내는 거고. 기본은 여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물리적 지하 탐사, 간단히만 해야 될게. 물리적 지하 탐사 종류는 많아요. 물리적 지하 탐사는, 자, 물리적 지하 탐사라는 것은 이겁니다. 조사할 대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일일이 땅 파괴 보링을 통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연약 지반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고 안반 위치가 어느 계략적 대략적으로 조사하는 게. 그러면 이거는 아주 정밀하게 하는 건 아니고 계략적으로 조사. 그래서 거기 탄성파식 지하 탐사, 그죠? 탄성파는 일본의 탄성파라는 것은 이거는 지진파의 원리를 활용하는 게 지진파. 지진파의 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원리. 그러면 여러분 지진이 올때자 안반이야, 자 이거죠, 점토냐, 모래냐 이런 거에 따라 지진 파장이 틀려요.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진파에도 뭐 S파, P파 이런 거 종류도 있죠. 그런데 인공 지진하고 지금 데이터를 다 내놨기 때문에 일반 자연 지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미 데이터를 다 해놨잖아요. 그러면 지진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언제 지진이 올줄 알고 측정하러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인공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화약을 폭발 다이너마이트 폭발시켜서 인공 지진을 일으켜서 그 지진파로 우리가 지반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탄성파식 지하탐사고. 그리고 전기저항식은 물질마다 전기저항이 다르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것이 전기저항식 지하탐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이 정도 있더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뭐가 나옵니까? 지내력이 나오는 거예요. 지내력. 그러면 지내력은 아까 이야기했죠? 지반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뭐다? 지내력이라고 했잖아요. 지내력. 맞죠? 그러면 지내력은, 거기 보시면 우측에, 거기 지반의 허용 지내력도 표 나오죠? 표를 한번 보십시오. 표 가지고, 자, 누가 지내력이 크냐, 적으냐를 순서로 11회 때한번 냈었어요. 그런데 11회 때딱한번 냈습니다. 지내력은. 그런데 다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안반하고 자갈 중에 누가 더 셉니까? 안반이죠. 자갈하고 모래 중에 누가 더 셉니까? 자갈이죠.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다 맞춰도 내줬습니다.
4개 열거에서 순서냈습니다. 그렇게 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밀실하게 다져진 게 좋겠죠, 맞죠? 상식으로 내준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는 그 시대와 때에 따라서 한번 하시면 되는 거고,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뭐 시간 이제 뭐 나중에 한번 할때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 치마에 대해서 봅니다. 5번에 무슨 치마? 부동 치마가 나오죠. 큰 번호 5번에 부동. 자, 건축에서는 부동을 씁니다. 동일한 치마가 아니다. 이게 아니 불자 쓰는 거예요. 부동 치마. 그러면 건물이 있는데,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건물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한쪽이 치마가 많이 되는 거예요. 한쪽이 치마가 적고. 그래서 부동입니다. 동일한. 그러면 저 토목에서는 부등이라고 해요.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땅이 개념이 아니고요. 바로 무엇이 된다? 건물을 기준 잡기 때문에 동일하게 치마됐니 안 했니 이걸 따지는 거고. 그래서 땅을 기준 잡지 않고 우리는 건물이기 때문에 토목종은 땅이잖아요. 토지고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치마. 그러면 부동치마는 자, 동일한 치마가 아니다. 다르게 치마가 된다 이거죠. 치마량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부동 치마가 생기면 건물이 어떻게 기울어지죠? 어? 자, 부동 치마가 발생되면 건물이 기울어집니다. 건물이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집니다. 건물이 기울어지면 자, 뭐가 생기는가 하면 건물의 변형이 생겨요.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바른 자세를 갖추면 괜찮은데, 바른 자세가 아니면 몸이 변화가 생기죠. 계속 이렇게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죠? 맨날 짝다리 짚고 있으면 이거 골반 비틀어집니다. 맞아? 그리고 이것도 한쪽만 맨날 그 한쪽은 맨날 그음 씹고 한쪽은 그음 안 씹었으면 됩니까? 이것도 근육도 틀려지겠죠? 그거 같이 그러면 변형이 생깁니다. 이 변형이 생겨요. 변형이 생기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근육이 뭐좀 집중 뭐 뭉치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지만, 근데 건축물은요 잡아 당겨지면요 균열이 생겨요.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크랙이 가요. 부동치마 생기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잣대가 이거예요. 건물에 균열이 가면요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가 그게 수평으로 가는 균열이 생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벽에 하나만 상징적으로 갈게요. 이게 지금 이제 사면이잖아요, 맞죠? 건물이 사면을 이루어졌잖아요, 벽이, 맞죠? 그런데 보통 초반에는 대각선으로 균열이 가요. 대각선으로 균열이 가다가 빗방향으로 균열이 가다가 그거의 직각평면, 그럼 이 벽의 균열이 45도로 이렇게 저거하고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의 직각방향에 수평 균열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반대방 직각방향에 45도로 생긴 방향을 균열이 갔으면 거기 직각으로 딱 틀어가. 양쪽으로 보세요. 수평 균열이 가나 안 가나. 수평 균열이 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균열이 생깁니다. 균열이 생기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자, 뭐가 됩니까? 누수도 생기고, 맞죠?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부동체원이 누수가 생겨서 방수가 파괴돼서 물이 줄줄 새는 경우도 있어요. 지하 같은 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저거죠. 마감재가 자 뭐다 떨어지거나 있죠. 마감재가 변형이 생기죠. 마감재의 변형이나 이런 자 이런 탈락이 발생해야 되냐.
탈락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동치마가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공사보면요, 주변에 대형 건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건물 지면 막 파죠. 파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막 이렇게 경사지 아니더라도 막 들고 파내려가요. 그러면 여기 있다가 다 파내려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도로나 있죠?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치마가 생기잖아요. 그럼 사실 여기 보강해줘야 돼요, 약하면. 보강해주고 들고 파야 돼요. 근데 보강을 안 해주고 판다는 거예요, 문제가. 왜?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거 아끼려고 하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아끼려고 해도 이제 주변에 보상해주다가 그 기업 도산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막대해지면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 저거죠? 저기 애들 있는 상태에서 붕괴됐다. 그래서 애들 한 유치원 학생들 몇 명 죽어 때리면 저 난리 났어요, 또. 맞죠? 그래도 저 건설업체도 별로 조맣한 거 지면서 지어야 되는데, 대형 회사가 지었다. 그럼 저 난리 났습니다. 맞죠?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파내려간, 특히 뭔가 하면, 땅에 지하수가 나면요. 땅은요, 어떻게 되는가? 흙이 대략 60에서 70% 차지하고, 30, 40% 지하수가 물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 어떻게 됩니까? 물을 다 퍼내버리죠, 지하수를. 퍼내면서 공사해요. 그러면 지하수가 이동했으니까, 거기 어떻게 공고로 남죠? 그럼 어떻게? 침하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땅 꺼짐 현상이죠? 싱크홀 많이 생기죠? 그 싱크홀 같은 거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지하수 이동으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인가 하면, 저 우리나라 상수도관이 오래됐어요? 오래 안 됐습니까? 오래되죠?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생기는 물길이 이동해요. 그럼 그게 공고로 남거든.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있는가,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죠? 지하수가 흘러가면서 약간의 그것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인도나 있죠?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블루블루 이게 약간 평평해서는 약간 있죠? 뭔가 노출이 있으면 조심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저는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미리 조심합니다. 왜 돌아간다든지. 그리고 저 미리 있잖아요. 꺼지기 전에 조짐이 생겨요. 아스팔트 도로 닦으면 약간 크랙이 생겨요. 그런데 보면 저는 좀 조심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안 봐주려고 가서 팍 들어가 봐요. 그렇게 보시면 돼. 이것이 바로 부동치마입니다. 그래서 그 부동치마 원인이 있죠. 원인이 1회하고 15회 때 기출되었습니다. 원인이 1회하고 15회 때 기출이 됐고요. 그리고 그 대책이 있죠. 대책이 2회 때하고 17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2회하고 17회 대책 개념이 2회하고 17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17회 때. 그리고 이 현상을 하면 됐어요. 이거 부동치마가 생기면 어떤 것이 생기느냐, 이 현상에 대해서 16회 때 나왔었습니다. 16회 때. 그래서 현상은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두실 때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시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자, 6번에 보면 무슨 계량이 나옵니까? 집안 계량이 나오죠. 자, 큰 번호 6번을 보십시오. 이 번호 집안 계량 나오죠? 이 지방 계량에 대해서 예, 나와야 되는 게 예, 이 부분 이 냈고요. 앞으로도 시험에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계속. 자,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의 치마는 지방이 약하기 때문에 치마가 됩니까? 지방이 안반이 치마가 돼요? 연약 지방이 치마가 됩니까? 연약 지방이죠. 집안이 밀실하지 않거나 약하거나 이래서 치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집안을 개량을 해줘야 되는 거야. 침하가 안 되게. 그럼 이르듯이, 그죠? 그 공사할 때도 최악을 상태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 건물 질 때는 최악의 상태로 대비해서 공사는 해야 됩니다. 돈이 들더라도. 그래야지 사람의 생명을 안전 답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만약에 유치원이 다 등교하고 애들 저거 모여가지고 있는데 붕괴됐으면 사건 크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 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을 개량해주는 공법들이 바로 집안에 대한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집안 개량 부분이 바로 뭔가 하면요, 집안에 대한 대책이에요. 집안 개량이 집안에 대한 대책이거든. 집안에 대한 대책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시험 분위기도 맞는 거예요. 사건 사고도 자꾸 생기고. 그래서 이쪽을 아마 응급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앞전은 이제 표준 간입 시험을 응급했는데 이쪽으로 아마 튈 겁니다. 올해는 이 파트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올해는. 그러면 왜 그러면 집안이 연약하기 때문에 침하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죠, 집안을 다져주는 것도 좋겠죠. 자 아까 액상화 유동화도 어느 때 생긴다게 모래 집안에서 느슨한 상태에서 생긴다. 그럼 우리 사고도 거의 어떨 때 생깁니까? 느슨할 때잖아. 그래서 고속도로 달리는데 너무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약간 또 밥도 먹고 잘 나른하니까 맞지? 날씨도 딱 맞고 그러니까 느슨해지니까 그때 사고 생기죠. 졸다가 맞죠? 그거 아닙니까? 딱, 보통 어디 됩니까? 딱 긴장하고 갈 때 사고 생깁니까? 안 생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된 이 지방 계량이죠. 이 분야를 앞으로 시험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부터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하도록 할게. 세부적으로 좀 설명 들어가, 지방 계량 있죠? 요 파트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요하니까 책에다 이제 적어야 됩니다. 책 나오고 다음에 이제 책이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책으로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